올 한해도 이미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11월 6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현재 코딩 스크래치 과정이죠. 과정이고 에피소드 200번 전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하면 대략 이달 말이죠. 300번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300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코딩 스크래치는 상당히 재밌는데 그 전에 한두 가지 먼저 그럼 다음 달에는 파이썬 과정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달까지 코딩 스크래치 과정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파이썬 녹화를 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역시도 코딩 스크래치와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 한국어 강좌 와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영어 강좌를 합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학습 시간은 대략 한 1, 2년 정도 분량이 있고요. 1, 2년 학습 분량. 그리고 1월부터죠. 1월부터 머신러닝 강좌를 진행합니다. 머신러닝 강의는 이미 우리 이전에도 좀 진행을 좀 했더랬죠.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예전에 강의 녹화했던 스탠포드 강의도 있었고, 그리고 버클리 강의도 있었고, 뭐 예일 강의도 좀 있었죠. MIT 강의도 있었고 했었는데, 거기에 연속해서 새로운 강좌들을 추가를 해서 체계적으로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머신러닝 강의 녹화는 대략 한 3월 말 정도면 끝날 겁니다. 말. 사실 지금 현재도 이미 머신러닝 강의를 기초적인 내용을 스크래치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크래치 과정에서 머신러닝을 한다는 게 조금 뭔가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크래치 코딩 이 과정, 코딩 스크래치 과정을 준비할 때만 5세부터 시작해서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 5세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서 15세 전후에 이 코딩 스크래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에피소드 300번까지인데 공부하는데 한 만약 5살 때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에 뭐 그냥 코딩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미적분도 들어가고 삼각함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15살 전후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대학을 입학하는 20세 전후, 그죠? 그때 한 5년,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서 학습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살 때 시작을 했다. 지금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현재 대학생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2, 3년 정도 해서 22, 23살 정도에 마치게 될 겁니다.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기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에피소드는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0번까지 300개 에피소드예요. 이걸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기획한 것 자체가 우리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백신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백신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해서 인구의 뭐 70%, 인구의 70%가 백신을 다 맞게 되면은 그 집단 면역이 되는 거잖아요. 면역.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혹은 대학 일반인까지 다 이용을 하시게 하고 그리고 이 코딩 스크래치를 마친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면은 한국은 코딩 면역이 된 그런 국가 되겠죠. 물론 이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장기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딩 스크래치 과정, CS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CS 과정을 이수. 그러면은 국가 전체가 일종의 어떤 코딩 면역화된 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모든 인구의 50% 정도가 코딩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코딩의 관점에서 자동화의 관점에서 자동화 정보화의 관점에서 현재 업무를 재구성하게 되겠죠.
각자의 업무를 재해석하고 재해석하고 또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우리가 희망하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업무 패턴,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사무소, 뭐 시청, 법원, 뭐 기업, 공장 뭐 등등등등등등 그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패턴, 각자가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혁명적 변화가 사회 각국 곳곳에서 발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이 코딩 스크래치라는 과정에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001번은 만 5세 눈에 그렇죠. 한 5살 정도의 시선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에피소드 50번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초등학생, 100번 넘어가면서 중학생, 150번 넘어가면서 고등학생, 지금 200번이잖아요. 지금 200번은 거의 대학생 수준의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등학생들이 지금 만약 에피소드 200번을 바로 듣는다고 하면은 바로 소화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1번부터 199번까지를 학습을 했다면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200번을 다 무난히 이수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5살 때 시작했다 그러면 10년 정도 걸리도록 구성을 했고, 15살 정도 시작했다 그러면 5년 정도 걸리겠고, 그리고 20살이면 2, 3년. 일반인,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두세 달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시민 모두가 코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이달 말까지 해서 코딩 스크래치 300번까지 끝냅니다. 끝내고 다음 달에는 파이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머신러닝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과 머신러닝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이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국민들 중에서, 시민들 중에서 뭐 1%, 2%만 하더라도 충분하겠지만 이 코딩 스크래치 과정만큼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보급을 해서 전국의 지금 기존 우리나라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생이 보더라도 재미있고 신나고, 고등학생이 보더라도 재미있고 신나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200번까지 하면서 우리가 삼각함수라든가 함수라든가 방정식 같은 것들은 다 다뤘습니다. 다음에 뭐 대수, 선형대수 등등을 다뤘고, 200번 넘어가면 이제 미적분도 다뤄요. 미적분 다루고 선형대수도 다루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캘큘러스라고 그러죠. 캘큘러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알지브라가 대수인데 캘큘러스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캘큘러스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300번 마칠 때쯤이면은 미적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선형대수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지금 200번까지 오면서 아마 학습자들은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들은 전부 다 완전히 다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내년 초 정도,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및 대학 그리고 일반까지 모두 다 이 스크래치,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코딩 스크래치 과정.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코딩 스크래치 과정을 녹화할 때 유치원부터 일반인까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200번 정도 진행한 시점에서 보면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의 품질이라든가 강의의 내용과 형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300번까지 잘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전 국민들이 이 코딩 스크래치라 공짜로는 아닐 거예요. 한 달에 아마 1,000원, 한 달에 1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고 학습 관리, 1달러 비용은, 그러니까 강의 자체는 다 무료입니다. 강의 자체는 무료인데 학습자의 진도 관리, 성적 관리, 통계 정보 등등에 대한 서비스를 매주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습자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 서비스를 월 1,000원 정도에 제공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